이번에도 꼭 곡을 주고 싶다고 한 어머. 작곡가님을 어머. 저희가 모셨습니다. 어머, 아, 진짜요? 자, 그렇다면 의뢰인분들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사위원분들 나와주십시오. 네, 자, 진짜 저희가 대단한 분들을 오늘 심사위원으로 모셨는데요. 네. 자, 우리 홍진영 씨부터 예,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뜨리뜨리 가뜨리 홍진영입니다. 엄지, 엄지차. 보내준 게 엄지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대를 만드는 박현빈 인사드립니다. 아, 편해준 게 아, 죽여, 죽여요. 아이고, 역시. 반갑습니다. 이야, 네. 바로 나오네요. 편해준 게 믿어봐. 반갑습니다. 자, 아, 그리고 작곡가 김도일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곡가 김도일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보릿고개 작곡가인데 타작을 하는 편입니다. 내 곡도 한 번 한번 비춰보려고. 한 마음 보릿고개요. 자, 가수 진성 씨의 히트곡 보릿고개 주인공 김도일입니다. 아~ 아니 두 분이 이렇게 인사해가지고 원래 작곡가님은 그냥 네.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두 분이 너무 앞에서 치니까 불안하지 불안하지 아니 얼마 전에 그 트로트 네. 진동에서 우승한 우리 전유진 양이 보릿고개를 예. 불러가지고 굉장히 그 화제가 됐는데 아이여 뛰지 마라 태클러 잘하네요 가슴 시린 보릿고개 그 네. 보셨나요, 혹시? 저는 사실 이거 TV를 잘 보질 않습니다. 아, 왜, 왜, 왜요? 왜요? 나름대로 조금 이게 곡을 만드는 데 있어서 TV를 네. 좀 틀다 보면 음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표절에 또 휘말릴까 봐. 그들은 아. 저의 음악의 길 가기 위해서 저는 거의 TV를 아. 잘 안 보는데 이번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좀 봤는데 예. 굉장히 그 어린 소녀가 감성도 좋고 목청도 좋고 큰 스타 전입감이 된다는 소리인데 좀 느꼈습니다. 근데 TV를 안 보는데 여기 나오신 분은 어떻게 다 아십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한 보지 옛날부터 한 번도 조금 또 보시는 애 그러시기에는 아까 복도에서 볼 때 너무 한 번에 다 알아보시고 그리고 네. 인사할 때도 잘 보고 있어요 아예 안 보시는 건 아니고 예, 예. 오늘부터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오늘 뭐... 출기를 시작으로 해서 열심히 쌤 조금 이따가 한번